자, 그 다음, 어느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미터의 기차를 측정하여, 하기 위하여 기준기로 지시량을 측정하였더니 150세제곱미터가 되었다. 그 결과 기차가 4%가 계산되었다면, 자, 기차를 우리가 E라고 하겠습니다. E equal은 I분의 I-Q 이렇게 됩니다. 자, 기차가 4%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를, 퍼센트 단위를 떼게 되니까 E 값은 0.0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분의 I 마이너스, 여기에서 Q 값이 150. 그죠? Q 값이 150이다. 그러면 이것을 I를 왼쪽에 곱하게 되면 0.04 곱하기 I가 되는 것이고, equal은 I 마이너스 150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0, 마이너스 150을 왼쪽으로 넘구니까 150이 되겠고, equal은 I 마이너스 0.04 I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1i에서 0.04를 빼주게 되니까 0.96, 그죠? 0.96i 이꼴은 15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i 이꼴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0.96분의 15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i 값은 우리가 156.25 제곱미터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세제곱미터가 되는가? 그죠? 세제곱미터가 되는가? 자, 여기에서 156.25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압식 유량계에서 교축, 상류, 하류의 압력이 각각 P1, P2일 때 최적 유량이 Q1이라고 한다면 압력이 두 배만큼 증가했다. 유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량 계산하는 공식 Q equal은 A 곱하기 V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Q equal은 A라고 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다. 그죠? 곱하기 이 V라고 하면 루트 2GH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결국 이 뭡니까? P, E, H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것은 우리가 P1 마이너스 P2의 높이 차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H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압력 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례 관계에서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루트 H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Q1이라고 하면, 최적 유량이 Q1이라고 한다. 압력이 두 배만큼 증가했다. 자, Q1일 때, 그죠? Q1일 때 압력이 두 배만큼 증가했다. 자, 요렇게, 처음에, 뭡니까? Q1의 압력이 두 배만큼 증가하면 Q2는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러면은, 루트, 여기에서 1배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죠? 1배. 그죠? 그러면 Q2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우리가 두 배만큼 증가했다. 그죠? 또 2배라고 했습니다. 2배. 그렇죠?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게 되면 우리가 Q2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에서 Q2라고 하는 Q2 곱하기 루트 Q2라고 하는 것은, 그죠? Q2라고 하는 1배가 루트를 벗게 되면 그대로 1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요렇게 곱하면 Q2 곱하기 루트 1. 루트 1은 결국 1이 되니까, 그죠? 이꼴은, 그죠? Q1에다가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Q2 이꼴은 우리가 숫자를 앞쪽으로 끄집어내니까 루트 2 곱하기 Q1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Q1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분석 방법은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죠. 그죠? 이동 속도 차이. 캐리어 가스로 우리가 이동을 시킬 때 이동 속도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가스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 태엽의 힘으로 통풍하는 통풍형 건습구 습도계에서 휴대가 편리하고, 그죠? 휴대가 편리하고, 최소 필요 풍속이 3 m/s인
습도계는 최소 필요 풍속이 3m/s인 습도계, 그죠? 3m/s인 습도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스만 습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스만 습도계라고 하면 최소 필요 풍속이 3m/s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